이번 에피소드부터 뉴럴 네트워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알고리즘이긴 한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설명해드릴 테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왼쪽에 보면은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죠? 이게 지금 가로, 세로 28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정사각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죠. 지금 모양이 좀 직사각형 모양이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28 곱하기 28이라고 한다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 가로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로 X축을 해서 쭉 나열한 거예요. 일직선으로. 일직선 나열하게 되면은 픽셀들을 28 곱하기 28에서 784개의 픽셀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될 겁니다. 그죠? 한 줄 떼서 놓고 또 두 번째 줄 빼서 또 옆에 놓고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X값이고 우리가 지금 X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미지수인데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X는 미지수가 아니고 이제 상수입니다. 상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변수는 변수죠. 변수는 변수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값은 아니에요. 이미 데이터로 주어진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흰색인지 검은색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미지에서 가져온 픽셀이 흰색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W 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변수예요. 변수는 변수인데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색깔을 넣어놓지 말고 아예 색깔을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흰색입니다. 이 W 값은 이 W0와 X0를 곱해주고 W1과 X1을 곱해주는 것이 이 공식입니다. Fx, F는 Wx. 그렇죠? 그러니까 784개의 데이터, 이것은 주어진 데이터입니다. 이걸 데이터고 데이터이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고 이게 784개의 이 변수들은 controllable variable, 우리가 그 값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죠. 어쨌거나 이 weight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W는 weight이고 그러니까 비중, 가중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controllable variable입니다. 기본 variable, controllable variable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글자를 좀 키워 놓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니까 이 784개의 컨트롤러블 베리어블을 각기 1대1로 곱해줘서 그러면 어떤 것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다 sum of라고 해야 되겠죠. 시그마 기호를 지금 갖다 붙일 수 없으니까 sum of fx 하면은 이거랑 곱하고 이거랑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이걸 각기 더해주는 게 다 더해주게 되면 784개의 수치를 더해서 하나의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수치가 L 값이라고 우리가 합시다. L 글자가 다 작게 되어 있네요. 조금 더 키워 놓겠습니다. L 값이라고 하는 것은 X0 곱하기 W0 더하기 X1 곱하기 W1 더하기 해서 쭉쭉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X783 곱하기 W783 이게 L 값입니다. 그럼 이 L 값을 우리가 수식에 넣는 거예요. 어떤 수식 이름을 F라고 합시다. F라는 수식에 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이게 1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결과값이 1이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8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1이 아니면은 8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8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True or not. Yes or no잖아요. 그러니까 yes 이 값이 1로 나오면은 yes, 8. 1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다른 뭔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는 게 낫겠군요. F에서 equal 1이냐 or not 아니냐 입니다. 이게 뉴럴 네트워크의 거의 뭐 전부입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단순하죠? 이게 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그림으로서 그려서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이 그림인데 자 X가 있습니다. X가 있고 783개의 X들 이것들은 주어진 값들입니다. 그림으로부터 불러온 픽셀 값입니다. 만약 흑백에 16색이라고 한다면 16, 0에서부터 15까지의 밝기로 표현되어 있는 숫자일 것이고 256색의 색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밝기, 브라이트니스로 한다면 0에서부터 255의 숫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256, 아닙니다. 250, 이거는 17, 이거는 32, 이거는 0, 0, 0 쭉쭉쭉 나가고 그래서 밝기를 수치로 표현한 값들이 X. 여기에다가 783개의 W값이 이 라인입니다. 라인 하나하나가 W예요. W0, W1, W2에서 W783까지 있습니다. 이걸 다 곱하는 거죠. W랑 X. W랑 X 곱한 다음에 L이 나왔습니다. 이 L이 1이면은 8이고 그죠? 0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If 8 or not. 단순한 거죠. 이게 L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죠? 이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니까 이 W값들, 이 라인이죠. 그죠? 이 라인 W값들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주었을 때 이 공식이 L이라고 하는 공식이 1 혹은 0로 구별을 하겠느냐는 거죠. W값을 계속 바꿔주다 보면은 8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가 되게끔 넣게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죠. W값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가지고 이거는 수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색깔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는 0일 때 흰색이라고 한다면은 0가 아니고 다른 숫자를 뭔가를 넣어주겠죠. 뭐 10을 내주고 이거는 또 뭐 좀 센 값 60을 넣어주고 이것은 연하게 3을 넣어주고 이것은 중간에서 뭐 50을 넣어주고 이렇게 수치를 땅땅땅땅 넣어줘서 곱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개 그죠? 색깔 곱하기 색깔이 되어 있죠. 서로 곱해주는 겁니다. 곱해주다 보면은 W값을 어떻게 조정했을 때 즉 이 컬러가 어떻게 나왔을 때 L값이 8만 1이 딱 나오고 나머진 재료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L의 공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밑에서 보는 이제 소프트맥스라든가 레루라든가 뭐 등등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제가 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8뿐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0, 10개에다 다 똑같이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걸 10개를 그리는 거죠. 이 그림을. 그죠? 10개를 그린 다음에 합쳐놓은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은 이 W0부터 783은 8을 담당하는 것일 거고 7은 7을 담당하는 거 6은 6을 담당하는 거 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의 모양이 이런 색깔이 나왔다고 하면은 뭐 6을 골라내는 W 값들은 또 다르겠죠. 복사가 안 되지? 되는군요. 자, 이게 8입니다. 이건 8을 골라내는 W 값들을 골라내는 어떤 웨이트들이 이렇게 된 거고 뭐 4를 골라내는 웨이트들은 또 다르겠죠.
이건 4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것은 4일 경우에는 뭐 이것이 흰색이 되고 뭐 이것이 뭐 검은색이 되고 이것이 뭐 아주 검은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 숫자가 웨이트 숫자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얘는 웨이트 숫자가 이게 제로가 되고 W7이 제로가 되고 4를 골라내는 것은 W7이 뭐 80이 되고 이렇게 다른 거죠. 이것은 4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는 게끔 W를 구한 거죠. 그죠? 이것을 다 합쳐보자는 겁니다. 8부터 0부터 9까지 다 합쳐놓은 것이 이 그림입니다. 이건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이 웨이트를 보시면은 자 8을 골라내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8번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W0100001023에서 07이 되는 것 W07 되는 이 컬럼 이 컬럼이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이 웨이트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세로로 세우자는 거죠. 트랜스포자는 말입니다. W에 T로 표현합니다. W 위첨자 T 위첨자를 지금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위첨자 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W 트랜스포즈 그리고 세로로 세워놓으면 직각으로 딱 세웠을 때 그 모습이 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요것은 0에 해당하는 W값들을 세워놓은 거고 요것은 1에 해당되는 거 요것은 2에 해당되는 거 쭉쭉해서 9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논리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 녀석과 곱해주수 넣는 것이 L0, L1, L 위에 있는 이 L이잖아요. 이 L값. L값도 10개가 나오겠죠. 숫자가 10개니까 그죠? 그 10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얘는 8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해당되는 것은 8 라인만 해서 하나의 수치만 구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은 자기 라인에 해당되는 웨이트뿐만 아니라 0에서부터 9까지 다른 라인에 되는 웨이트들하고도 다 곱해가지고 다 값을 구합니다. 다 값을 구해서 자기만 1이 되고 나머지 값들은 다 제로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4도 마찬가지. 자기 해당되는 라인 W3이라고 합시다. W03이 칼럼과 곱한 값만 1이 나오고 나머진 다 제로가 나와주면은 이것은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10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10개가 나오는데 사실은 10개가 아니고 하나만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해보니까 이렇게 10개로 나눠가지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로 하게 하는 것이 제일 동작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개가 만들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개가 되는 것이 아예 관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10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해도 되더라. 되죠? 하나로 해서 0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나오고 그 중에서 1이 나오면 1이고 2가 나오면 2가 2고 3이 넘으면 3이 되게끔 동그라미 하나로 통합을 하더라도 동작은 합니다. 또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쭉 10개로 나눠놨다는 거 그것이 10개로 나눈 것이 지금까지는 가장 잘 동작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그러니까 클래스 혹은 그룹 혹은 카테고리가 10개일 경우에는 이 마지막 부분이 10개가 된다는 거.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의 숫자와 아웃풋의 숫자를 같이 해준다는 거. 이것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입력 숫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8 곱하기 28, 784. 아웃풋 숫자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카테고리의 숫자, 그죠? 10개. 입력은 784.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중간에는 일단은 지금 중간에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합시다. 요것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 중간에 이런 동그라미들 계층들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 계층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추가할 수도 있고 세 개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동그라미 숫자도 10개가 아니라 뭐 2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가 있고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깊이의 숫자와 넓이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딥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만 보고 있는 거고
중간에 이 줄과 동그라미를 추가한 것이 DB예요. 근데 그 추가했다고 해서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별 그냥 구조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기본 원리나 알고리즘은 제가 설명해드린 게 다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요것이 이제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요걸 좀 키워서 보면은 요것만 떼서 볼게요. 떼서 보면은 자, 요 라인이 자기 라인만 곱해서 자기 것만 L7만 L07 그러니까 여덟 번째 것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것,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숫자 0을 위한 칼럼이고 요것은 숫자 1을 위한 칼럼이고 숫자 3을 위한 칼럼인데 요 녀석들과도 다 곱해서 더한 값이 L00, L01, L02 이렇게 다 구해서 10개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만 1이 되고 나머진 제로가 되게끔 한다는 거. 그죠? 그렇게 되게끔 W값, W값이 총 몇 개죠 지금? 보면은 여기 10개고 10개가 되고 그리고 784개니까 7840개의 W죠. 이 7840개의 W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컨트롤을 한 거예요. 숫자를 바꿔가면서 그 결과 어떤 함수에 넣었을 때 특정 숫자만 나오게끔 특정 숫자에 해당되는 것만 1, yes, true가 나오게끔 하는 것이 이 딥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자체의 동작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것을 밑에 이제 숫자로 적어놓은 건데 보시면은 이 B란 것이 있는데 일단 B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알려지지 않는 것은 0에서부터 9780 왜 9780이 나왔나? 7840이죠. 7840개의 W값입니다. 그러니까 W는 W0부터 해서 W7839까지 있겠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00, 01, 02, 03 이런 식으로 하니까 W0783, W1783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어쨌거나 숫자는 7840개. 그리고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 바이어스는 좀 이따 생각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W값을 제어함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것만 1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나오게 하는 어떤 함수 중에 하나가 softmax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softmax 말고도 이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기본적인 동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B라고 하는 거,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 L값에다가 L값이 10개가 있잖아요. 10개에다가 바이어스 0, B0, B1, B2, B3, B4 해서 B값도 변화를 시켜가면서 원하는 결과를 구하는 거예요. 굳이 바이어스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넣는다고 하면은 그만큼 효과는 더 커지겠죠. 왜냐하니까 어쨌거나 변수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10개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7840개의 변수에다가 컨트롤 가능한 W 값에다가 그리고 10개의 바이어스를 합해서 7850개를 제어하는 겁니다. 근데 바이어스는 재밌는 것은 W 값은 이미 다 다른 겁니다. W 라인의 W 값이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로우와 세 번째 로우가 다 다르지만은 바이어스는 10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로우에 적용되는 바이어스 0에서 B0부터 B9까지가 똑같이 수치가 변화 없이 두 번째 로우에도 적용되고 세 번째 로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8에도 해당되고 4에도 적용되고 6에도 적용되고 바이어스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그림이 나오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Y는 소프트 맥스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가능하니까 F라고 생각하십시오. F 해가지고 X 곱하기 W에다가 B를 대주는 것이다. 바이어스는 10개이고 그지 웨이터 같은 경우는 784 곱하기 10의 매트릭스가 되고 이미지는
지금 샘플이 100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기니까 100 곱하기 784가 된 겁니다. 샘플이 100기가 아니고 하나면 1 곱하기 784가 되겠죠. 그죠? 8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1 곱하기 784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y가 100 곱하기 10인데 샘플이 100기가 들어갔으니까 100이고 10기가 들어가면 10 곱하기 10이 되겠죠. 하나가 들어갔으면 하나 곱하기 10이 될 것이고. 그런데 샘플 숫자는 적절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 들어가줘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